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92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5번 상명대학교 문제고요. We decided 가는 거죠. 무슨 것으로 맞죠? On a trip to the mountain 산간지역 또는 산맥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 But 지도를 가져갔던 것을 기억해서 깜빡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For가 to be가 되겠죠. 지도를 가져가야 하는 것을 깜빡. Must의 의미가 들어가면 to 부정사 쓰는 거죠. 과거 했던 일이면 taking이지만, 그래서 그 지도를 가져갔던 것을 깜빡했다가 말이 안 되죠. to 부정사가 돼야죠. 지도를 가져가야 하는 것을 깜빡했고, so we stopped 내려서 to buy one at a gas station 주유소에서 하나 사려고 하는 거죠. a map 대신에 one을 대신하는 거죠. 만약에 it를 쓴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지도인데 그 지도를 또살 수는 없는 거죠. 물 주유소에서 가지고 있던 그걸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forget to be와 동명사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이건 뭐 흔한 겁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되나요? to 부정사와 동명사와 따를 때 과거 했던 것이면 동명사, 앞으로 해야 될 것이면 부정사를 사용해요. 가져야 하는 거니까 부정사. 멈추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건지 아니고 사기 위해서 멈춘 것이므로 부정사를 사용하면 어맵을 반복을 피해서 원을 쓰고 있는 거죠. 더맵을 바로 지칭한다면 그거 딱 이트가 되겠죠. 4386번 서울 여자대학교 문제네요. Babylon was the capital of the small city state of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 때의 작은 도시 국가의 수도였었다. Named Babylonia, 바벨로니아라는 이름이 located 근데 위치하고 있다. Near the modern town of Ola, 오늘날의 현대의 힐라라는 타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뻔히 나오는 거죠. 여기 is now가 나오는 건데 이 옛날에는 사실은 옛날에는 여기 지금 보면 이라크라는 명칭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얘기하면서도 이라크를 할 때는 얘들은 이라크는 지금의 이름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s now Iraq? 이라크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이라크인 곳에서 이것을 지역의 왓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라크라는 명칭이 없으니 지금으로 치자면 이라크. 그래서 What is now Iraq가 되고 이걸 일명의 지역의 왓이라고 하죠. 여러 번 다뤘던 거예요. 4387 한국 외대 문제네요. China's increasing role in Central Asia.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이 존중하는 역할은 not only 여기다 더 많이 써요. has not only overtaken 이렇게 더 많이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썼네요. 강조하려면 조금 앞에다 쓸수 있어요. not only has overtaken Russia 안 돼요. 역할이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러시아는 차이나는 러시아를 따라잡아요. 역할은 역할을 따라잡아야죠. 따라서 overtaken Russia's 물론 뭐더 roll over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러시아즈가 더 편하죠. But has also, but also죠. Not only but also been buttressed. 더 후원이 되어지고 있다. The waning influence of the U.S. 미국이 점감하는 영향력에 의해서 더 지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뭐 러시아 역할은 러시아를 따라잡을 수 없고 역할은 역할을 따라잡는 것이죠. Has not only overtaken 더 많이 쓰이죠. Buttress 부벽 지지 강화하다 이런 거죠. Abut와 연관된 거다 이런 거죠. Abut 접경 붙어서 떠받치는 거죠. Abut 자 그다음 4388번 The idea a language is based on system of rules. 차까지 여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의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 근데 여기 디터민드가 만약 과거형이라면 목적어가 뒤따를 수는 있는데 주어가 없죠. 왜냐면 여기 보면 on의 목적으로 시스템이 나오고 of의 목적으로 rules가 나왔으니까 이게 과거형이 될 수가 없죠. 정동사면 옆에 주격에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과거는 안 되고 이게 과거 분사면 또 수동이 과거 분사는 수동이죠. 수동인데 뒤에 목적어 못 나오죠. 따라서 determining이 되면 훌륭하죠. is infinite many sentences 그 무한정 많은 문장들의 해석을 결정하는 그런 규칙의 시스템에 바탕을 둔다라는 개념은 is by no means 결코 novel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잘 이해가 되시겠죠? 뭐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